안녕하세요. 저 취서봉의 집에 갔다. 취서봉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자. 암투병 중인 가수 취서봉이 중퇴 후 회복 단계다. 소속사 봉봉컴퍼니는 17일 최성봉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성봉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지난 8일과 13일 이틀간 최성봉이 갑자기 기절해 숨이 멎어 중퇴에 빠졌습니다. 응급실에서 CPR과 위세척 등을 진행했으며 4시간 정도 치료를 받았다며 지금은 다행히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저희 회사는 최성봉이 업무적으로 일이 있을 때만 함께 있을 뿐 그 외적으로는 최성봉 홀로 지내고 있다며 주변에 최성봉을 알고 있는 분들께서 곁에서 응원과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보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최성봉 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응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수 최성봉이 중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수 영탁은 급히 가수 최성봉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 최성봉의 집에 갔습니다. 영탁은 성봉의 온몸이 링거바늘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눈물을 주채 성봉이는 두 번의 수술을 받아서 몸이 많이 약해요. 그는 이제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많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탁은 성봉에게 빨리 회복하고 우리에게 돌아오자.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어요. 최성봉은 2011년 방송된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 시즌 1에서 준우승자를 차지하며 한국의 폴포츠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영탁과 최성봉은 별로 함께 출연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탁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